여기가 남성미술관 그 4층 누각이거든요. 네. 올라오니까 좀 시원하죠. 네. 예. 봄 기운도 완연하고. 네. 예. 이번 개인전한 소감을 여기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번에 제가 6회 개인전을 10년 만에 하게 되어서 정말 1회 개인전 못지않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종이 기법으로 하면서 5회 때는 수관채색으로 한 그 작품 절반, 그 다음에 뭐 종이 작품으로 한 게 절반이었는데, 이번에는 종이 작품으로 한 그 작품 위주로 개인전 하게 돼서 너무 좋고, 초대해 주신 간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 기법을 얘기 좀 나왔는데 잠깐 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법이 처음에 발색 기법으로 한 거는 그 이제 한국화 재료 물감을 가지고 채색 위주로 한 기법이고, 그 기법을 거슬러 올라오면서 이제 신문지와 폐휴지 그런 거를 이제 종이 죽으로 만들어서 판화 기법, 뭐 어떻게 기법이라고 하기엔 그런데 그거를 종이 죽으로 만들어서 불린 다음에 그 딱딱한 이제 그런 종이에 밑그림을 그려서 조각칼로 판을 파내고, 그래서 종이죽을 이렇게 눌러서 압축시킵니다. 압축시키고 나서 햇볕에 말리면서 휘지 않게 또 다듬어주고, 그러니까 정말 손이 좀 많이 가요. 이거 뭐 하루 지나면은 또 이게 휘었나 말았나 또 확인도 해야 되고, 그래서 또 무거운 책 같은 거 올려두면서 평평하게 유지하기도 하고,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떼내야 되고. 그러면 거기 이렇게 오목하게 나오고 이제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그 판화로 얘기하면 볼록 판화 같이 튀어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요? 그거는 우리 어릴 때 본 미술 시간에 고무판화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네. 이제 조각칼로 파내면, 고무판을 파내면 그 그림을 물감을 칠해서 찍어내면 흰색 부분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검정색 물감으로 칠해서 종이에 찍어내면 물감을 칠한 부분은 검정색이 묻어나고 파낸 부분은 하얗게 되는 그 부분이 제 그림에 있어서 이제 입체적으로 그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유경진 작가의 작품 세계. 회화는 자연에서 많은 영감을 얻고 자연에서 얻어진 재료를 사용하여 그 영감을 기록해 오고 있다. 작가에게 있어서 자연은 물상이기 전에 심상이다. 자연은 작가에게 사계절의 변화를 보고 느끼게 함으로써 작가의 마음속 깊이 내재되어 작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된다. 자연에서 느낀 기억들을 하나씩 찾아내어 작업의 모티브를 잡고 전통적인 재료와 채색 기법에 충실하면서 우리의 자연 서정성을 디자인적으로 단순화하여 재해석하는 작업들을 작가는 보여주고 있다. 2009년 3회 개인전 작품까지의 재료와 기법은 핑크색을 기본으로 하여 발묵 기법과 수관 채색 기법으로 중첩 채색함으로써 색을 덮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의 형태를 통해 조형미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2010년 4회 개인전을 준비하면서 재료와 기법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이는 초등학교 시절 종이나 즉 신문지를 죽으로 하여 하회탈을 만들었던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가 한지를 시작으로 신문지, 페이박스 등 버려진 종이를 재활용하는 작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기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자연뿐만 아니라 표현하고자 하는 유형과 무형의 대상에 입체감을 가미하여 일정 부분을 양각으로 돌출되게 표현하는 형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작가는 최소한의 붓 사용으로 재료가 가지는 물성을 최대한 강조하여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통과 현대를 접목하여 작품을 통하여 현대인들의 공감과 소통을 위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작가는 생각하고 있다.